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요즘에는 손끝 하나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는데요. 길 위에 세상을 바꿔나가는 청춘 라이더의 이야기 지켜봐 주시고요. 그 전에 만나볼 오늘의 멘토가 있죠. 자, 성공적인 창업을 도와줄 국민 프로듀서 우리 강종수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슴 뜨거운 젊은 멘토 강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떻게 또 멘토의 자격으로 오늘 나오시게 된 건가요? 네, 저는 지금 그 스타트업을 이제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준비한 사람들을 인큐베이팅하고 또 투자를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부산에서 올라왔는데요. 예. 부산과 중국에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보다 보니까 또 오늘 참여한 기업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주 날카로운 멘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이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도심 속 기어로 길 위를 접수하다. 세상을 뒤흔드는 그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라.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모든 것. 360억의 대형 스케일. 길 위의 히어로를 만든 중국의 에이전시. 그 감춰진 베일을 벗겨라. 100명 이상의 브레인들이 탄생시킨 시스템. 일상 히어로의 탁월한 조력자. 시스템이 진짜 생활을 만든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히든 히어로의 정체. 궁금하다면 눈을 떼지 마십시오. 야, 스케일이 큽니다. 시스템이 생활을 바꾼다. 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일까요? 이 시장은요,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돈을 벌릴까라는 의문이 많이 존재했던 또 시장이고요. 또 우리의 삼촌, 그다음에 내 친구의 어떤 아버지 들이 다 연관이 있는 또 영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좋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재미난 사실입니다. 뭔가 사전 공부가 분명히 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자, 물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길 위의 에이전시. 자, 유정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초록색 오토바이 이렇게 보시면은 부릉이라고 써져 있는 오토바이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메시코리아의 유정범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물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스타트업계 로드파이터. 예, 현재는 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13,000명 정도 되는 기사님들이 하루 일 물동량 5만에서 6만 정도를 이제 배송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 저희가 배송하고 있는 것들은 뭐 푸드 앤 베퍼리지라고 하는 피자나 햄버거나 치킨 같은 류도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이커머스 물류라든지 아니면 우체국 택배의 대행 서비스를 한다든지 등등의 이제 기존의 물류사들과의 협업 또는 이커머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상품 물류까지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한 거는 2012년도였고요. 예. 12년도에 저랑 공동으로 이제 같이 창업 멤버로 4명이 해서 총 5명이서 시작을 했었고 2013년도에 저희가 13억이라는 이제 시드 투자를 받으면서 사람들을 좀 늘리기 시작해서 현재는 본사 직원이 이제 170에서 80명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류 일을 하시는 분들, 저희 앱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13,000명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폭풍 성장이네요. 네. 자, 이게 제작진이 또 살짝 귀뜸을 해주신 바로는요. 자, 투자 금액도 처음에 13억으로 시작을 해서요. 굉장히 또 계속 또 투자를 계속 많이 받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투자 유치 규모가 어느 정도십니까? 네. 뭐 투자를 많이 받는다고 회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받은 투자 유치 누적 금액은 750억 정도 되고요. 750억을 받았습니까?
네. 와. 작년에 좀 큰 투자를 받은 뒤로 저희가 조금 고도 성장기에 지금 네.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만큼 이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750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7,500원도 잘 안 해주는 안 주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의 규모입니다. 그렇게 받고 진행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13,000명 정도 되는 이륜차 기사님들의 이제 복지 시설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 수도권 중심적으로 많이 퍼져 있긴 하지만 지금 광역시까지 일부 진입을 해서 전국에 저희가 120개 정도의 불응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배송 거점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외에도 기사님들이 이제 목돈이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사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를 쓰는데 리스는 또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토바이를 한 1,000대 이상 저희가 구매를 해서 예. 무이자 할부로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누적적으로는 36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그 매출 중에서 작년에만 이제 301억의 매출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아, 예. 자, 이렇게 그 창업하신 지 뭐 한 6년 정도 되셨나요? 6년 만에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 예전에 이제 물류 기업들은 탑다운 어프로치라 그래 가지고 자기 물건을 빨리 전달하기 위한 알고리즘만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네. 저희는 바텀업이라고 해서 기사님들이 내가 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이것이 네. 30분 안에 배송이 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바텀업 어프로치의 알고리즘을 저희가 짜기도 시작했고요. 예. 일부 이제 그런 종합보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기사님들이 일단 저희를 많이 써주시니까 예예. 그런 이제 바잉 파워를 갖고 저희 고객사인 뭐 버거류라든지 피자류라든지 치킨류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시급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배달 대행이라는 서비스가 예전에는 한번 써볼까 말까 아니면 비 올 때 내가 배달원이 부족할 때 쓸까 말까의 이런 일종의 substitute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필수제 개념이 돼서 예.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업의 호황기를 맞게 된 네, 그런 경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네네. 그 업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 고객에게 고객이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배송기사님들이거든요. 네. 이 배송기사님들이 행복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위에서 그 탑다운이라고 표현하셨던 위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예. 전달이 되질 않아요, 고객에게. 그럼 고객으로부터 언젠가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어떤 기업이든지 이해관계자 뭐 종사자일 수도 있고요. 예. 이해관계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단순히 복지의 체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 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정말 어떤 필요한 부분을 딱 잘 건드려준 네. 것 같아요. 예. 자, 부르면 부릉하고 또 달려오는 물류 스타트업 과연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현장 속으로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촬영을 위해 사무실로 출근한 현 프로. 홀로 제작진을 기다립니다. 배고픈데. 배고픈 와중에 눈에 띈 중식당 전단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전화를 거는데요. 여보세요? 예, 중국집이죠? 예, 여기 YTN 사이언스인데요. 예, 자장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아까 그 자장면 시켰는데 왜 이렇게 안 와요? 아니, 뭐 맨날 방금 출발했어요. 그거 뭐 고정 멘트입니까, 그거? 아, 예, 알겠습니다. 굶주린 그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한 남자. 예. 네, 짜장면 왔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짜장면 배달하러 온 게 아니라 지금 겪고 계시는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뭐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배달 뭐 또...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예예. 예. 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러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고요? 네.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요? 그거 한번 가보실까요? 어딜 가요? 저 해결하러. 그래, 해결하러.
기다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은 이곳. 야, 여기 사무실입니까? 네. 예, 사무실이 굉장히 또 예,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뭐 2층은 이제 저희 연구소인데요. 예. 뭐 이런 층들이 저희가 3개 층이 더 있어가지고 건물을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 층이 다 있다고요? 네. 야, 이거 스타트업 맞습니까? 스타트업 치고는 굉장히 네. 직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물류 플랫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스타트업. 전 직원의 3분의 1이 개발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주목해야 할 이 남자. 안녕하세요. 개발업계의 네. 숨겨진 히어로, 김형설 CTO입니다. 야, 인상 자체가 기술의 어떤 특화된 인상입니다. 예. 제가 제작진한테 이렇게 전해들었어요. 배송업계의 슈퍼맨이다. 예, 그리고 그 개발업계의 아이언맨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이언맨까지는 아닌데요. 예.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 저희 기술 자체가 약간 예. 아이언맨 슈트 같은 그런 걸 아세요? 슈트요? 네. 아, 여기 앉아 계시면 저희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앉을까요? 네, 예, 그럼 여기 앉아보겠습니다. 네네. 자, 한번. 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300시간이라는 기사님들 중에서 예. 200만 원을 벌어 가시는 분이 있고 700만 원을 벌어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왜요? 왜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그 기사님들마다 수행 능력이 있는데 수행 능력이 다른데요. 예.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기사님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노하우 자체를 시스템화해서 그런 새로 오신 분들도 또 되게 높은 그런 수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적으로 서포트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 아이언맨 수트 같다라는 것이 예. 이런 부분에서 또 그런 네,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VRP 문제라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어려워지죠? 굉장히 쉽게 설명했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는데요? 네, 업계 용어로 그렇게 예. 말씀드렸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네네네. 차량에서도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여러 가지 경로를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예.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송기사 위치, 교통정보, 배송 경로와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뭐 저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뿐만 네. 아니라 예. 사실은 이제 기사님들이 되게 힘드시잖아요. 네네네. 또 요새 한파에 이러면은 되게 많이 추위에도 약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여 있을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예. 공간들을 저희가 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외부적으로는 불응 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예. 전국에 100여 개 정도 갖고 있는데 예.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 이동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불응 스테이션으로 가보시죠. 예예, 예. 한번 이동할까요? 네. 예. 추위를 대비해 외투부터 챙겨 입는 대표. 그 잠바 좋아 보이네요. 아, 네. 이게 실제 저희 불응 라이더님들이 입고 계시는 잠바인데요. 아, 그래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네. 저도 어떤 소속감을 좀 갖기 위해서 네. 요거 제가 입어도 될까요? 아, 그럼 이거 네. 입으시죠. 예, 이따가 안 줘도 되죠? 입고. 그대로 예, 집에 가도 예. 되죠? 반납하셔야 돼요. 아, 그래. 예. 예, 예. 네. 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뭔가 좀 소속감이 느껴지네요. 아, 그렇죠. 이대로 가서 같이 파이팅하게 네. 네, 또 응원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네. 예. 외근 준비를 모두 마치고 드디어 출발. 이렇게 옷을 딱 맞춰 입으니까 좀 마치 팀원이 되고 소속감이 좀 있네요. 예. 그렇군요. 빠르고 정확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물류의 거점이자 쉴 곳 없던 기사들의 네, 안락한 쉼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잘 됐죠? 아, 예, 잘 됐죠. 네. 사모님 잘 계시고. 아이고, 너무 잘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 아, 무럭무럭. 예. 이게 굉장히 환영을 해주시는데, 예. 친한 네. 사이신가 봐요. 오래됐습니다. 맞습니다. 초창기부터 같이 했던 네. 관계여도 예, 예, 예. 아주 잘 알고 있죠. 아, 그러세요? 예, 예.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어떤 직원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일 수도 있고, 예. 저희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실제 이렇게 업무에 활용해주고 계시는 고마운 기사님. 고객님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원 오브 고객님. 애플리케이션을 네. 제가 한번 좀 봐도 될까요? 네.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네. 이게 저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네. 저희가 이런 지역구, 관할, 또 이제 공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기사님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레이어가 나눠져 있고요. 예. 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구분도 해놓고 뭐 저희가 업계 용어로는 업어가기라 그래가지고 여러 콜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죠? 업어가기요? 네네.
뭐 이 업계 용어고. 업계 네. 그냥 속어죠. 그, 네. 네, 이런 용어들을 네. 다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 또 이렇게 배우는 거죠. 아, 현장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예, 예. 많이 저희랑 같이 호흡을 하시니까 예. 많이 아시죠. 아, 그래요.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배송 기사들의 고충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들의 불편 사항을 귀담아 듣는데요.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으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야, 우리 대표님이 정말 그 아 우리 고객님들의 야 이야기를 야 너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있다는 거를 신경을 안 씁니다. 아 야. 아우 배도 고프고 죽겠어. 때마침 현 프로의 눈에 들어온 냉장고. 자 저기 뭔가 있습니다. 저기 먹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오 이거를 바로 그때 야, 대표가 이거, 그의 행동을 아, 막아섰는데요. 예. 안 됩니다. 예? 아 요거는 저희 고객들한테 배송할 물품이라서.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여기 우리 기사님들 먹을 어떤 간식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것도 따로 비치를 해두고 예, 요거는 예. 이제 저희 냉장 냉동고라고 해가지고 예, 예. 저희가 이런 신선 식품들을 이렇게 해놔요. 보시다시피 이거를 이제 고객님들이 주문을 한다고요? 여기 그럼요. 뭐 식당 아니잖아요. 식당 아니죠. 식당 아닌데요. 이거 어떻게 주문해서 어떻게 받는 거예요? 네, 뭐 여러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예. 최근에 이제 무슨 배달 앱들 예, 예. 그런 거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예. 여기서 이렇게 가져서 소비자가. 야, 이거 뭐 그림의 떡이네요. 아, 네. 저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예. 네, 또 들어가 보시죠. 아, 또 바쁘게 움직입니다. 네. 예. 또 어딜 또. 어딜 또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아 난 또 영문도 모른 채 또 따라갑니다 이렇게. 서둘러 도착한 이곳은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또 사무실에 또 왔습니다. 예예. 아, 네. 예. 아 직원분들은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예. 조용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한번 들어가. 아 예, 조용히. 네. 직원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용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네. 나누는 직원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요. 회의 중이신가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회의 참관하겠습니다. 네. 회의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방금 스테이션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기사님들이 한파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저희가 도와줘야겠다는 좀 느끼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분홍 라이더 지원하고 모집을 위한 아이데이션을 하고 있었거든요. 배달 대행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저희 라이더를 모집하기 위해서 일단 초기에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의미에서 이제 안전 교육이랑 이제 저희 뭐 배달 대행 시스템 같은 걸 좀 안내드리는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좋네요. 그럼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까요? 예. 그 오토바이를요 무담보나 무이자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뭐 그건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던 거라가지고 쉽게 풀리지 않는 아이디어 회의.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그 앱을 이용하시는 우리 기사님에게 주유권을 서비스로 준다. 그거 엊그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러면 이런 거는 또 어떻습니까? 그 오토바이를요 그 중고로 직거래하는 장터나 사이트 같은 데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예. 평상시에 이제 새 거로 많이 안 사고 중고로 많이 거래를 하지 않나요? 표정 관리 안 되는 직원들. 미안. 회의하시죠. 도움이 안 돼. 배송 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오랜 고민. 회의도 그만큼 길어졌는데요. 네. 회의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히 많이 이렇게 논의. 과제가 나온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야 남자들이랑 이렇게 회의하니까 잘 안 맞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어나시죠. 가시죠. 예. 즐거웠습니다. 예. 끝났네. 자 이제 가시죠. 퇴근하는 네. 길에 궁금증 발동한 현 프로. 근데 이거 네 이거 뭐죠 이거? 이걸 찍으시면 안 돼요. 찍으면 안 된다고? 네. 왜요 왜요? 저희 1급 기밀이라가지고 1급 기밀이요? 네 저희 회사의 그런 성과 지표들인데 예. 저희 그런 영업 성과는 얼마나 났는지 예. 뭐 이런 이제 성과 지표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예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잠시만 저기 예. 전반 주문하세요. 그렇죠. 네. 예. 예. 잠바. 그걸 또 다 기억을 하셨네요. 들어가십시오. 예. 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는 대표님을 만나고, 정말 이 배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 창업의 문제는요, 런웨이의 답이 있습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난 잠바를 안 입고 왔나? 왜 이렇게 추워? 내 잠바 어디다 놨지? 춥다! 네, 제가 현장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오랜 시간 어떤 바뀌지 않던 어떤 물류시장에 참 그 많은 문제를 직접 발로 뛰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 또 이게 그 배송기사들이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요. 네. 또 헬멧 같은 거 안전장비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어떤 현장, 우리 멘토님께서는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특이하게 보일 만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예. 배송기사분들이 많이 보이시고 쉬는 공간 보이시고 예. 이런 부분들 외에 예. 굉장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잠깐 또 들어보니 패턴 마이닝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기술인 거라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특이한 행보를 내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네네. 사회자님이 예. 중간중간 그래도 잘 짚어주셔서 예. 굉장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게 각 층마다 또 설치되어 있는 어떤 TV, 네. 이 대시보드라고 하나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설치되어 있는데 저를 또 안 보여주시려고 일극기밀이라고 안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 대시보드를 설치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외부에 있는 그런 기사들의 지표들, 뭐 수행 건수라든지 지금 지연이 얼마 되고 있고 상점에서 그러면은 상점주는 얼마나 많이 화가 나 있고 예. 이런 음식이 밀려 있고 이런 실시간 현황판 같은 것들을 저희가 구현을 해놓은 건데 그런 현황판이 구현돼 있음으로 해서 좋은 것들은 내가 아까 말씀해주셨던 엔지니어들이 내가 열심히 일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외부 지표와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너가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 하루하루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외부에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표화 시켜놓은 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 좀 수월하고 예, 또 용이할 것 같은데 반대로 신선식품, 예, 뭐 금방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신선식품에 도전장을 내민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피자집이나 치킨집에 가서 내가 배송을 하려고 그러면 피자집이나 치킨집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피자집에서 바로 오는 것 같지만 저희 대행 서비스를 쓰면은 저희 스테이션에서 피자집에 갔다가 피자집에서 여러분의 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두 번 거쳐가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오더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합배송이라 그래서 피자집, 치킨집, 뭐 중국집을 거쳐서 합배송을 해서 여러분 집까지 이렇게 떨궈주는 개념의 허브앤스포크 방식을 쓰고 있는 내려준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떨궈준다라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신선 배송을 저희 스테이션 안에 냉장고, 냉동고에서 입고를 했다가 네. 여기서 세 개에서 네 개를 묶어 나간다면 세 번의 루트가 저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요. 또 맡기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가액의 또 보험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연결이 돼서 도저히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상품군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잘 되기 시작한 게 신선식품군이었습니다. 예. 네, 이 그 신선식품군의 또 다른 그 시장의 변화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쿠땡에서 본 그 탕수육이 먹고 싶은데 예. 이게 지금 내가 구매를 해서 일주일 뒤에 먹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제가 구매를 해서 지금 먹고 싶은 그 시기 이걸 그 온디맨드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원하는 그때 뭔가가 배송이 돼야 되는 먹는 건 지금 먹고 싶지 한 3일 뒤에 먹고 싶은 걸 지금 결정하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주문, 딜리버리가 되는 시간이 점점 이게 그 짧아지면서 예. 소비자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적합하게 네. 이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신선식품 시장에서
많은 기술들과 또 자본들도 필요하고 예. 거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 다양하게 또 물류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유정범 대표님의 진짜 이야기 강연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IT 기술을 통해서 배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산업군을 라스트마일 물류라고 하는 일종의 산업군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네, 메시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정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앱 다운로드 기준으로 해서 13,000명 정도에 되는 기사님들이 저희 일을 수행해주고 계시고요. 일 피크 기준으로는 5만에서 6만 정도 되는 정도의 물량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처음으로 이렇게 일반 대중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사는 잘 모르세요. 기본적으로 메시코리아라고 하면은 메시 글로벌도 있나요? 메시 재팬도 있나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서 회사 이름을 짓진 않았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는 두 가지로 좀 유명하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초록색 오토바이에 부릉이라고 써져 있는 저희 오토바이를 보신 분들은 그 회사 이륜차 물류하는 대기업의 일부 이런 자회사 아니었나요?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포털 N사로부터 저희가 몇백억 대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N사의 자회사인가요? 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둘 다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1원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갑질 없이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한 만큼 딱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물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그런 6년차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네 가지의 행동 준칙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Integrity, 두 번째가 Innovation, 세 번째가 Field, 그리고 네 번째가 Proactivity라고 하는 네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좀 영어로 설명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 자리를 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테그리티라고 하면 한국어로 딱 집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1원의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는 저희의 사명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저희 사업을 시작하게 된 제 배경에도 네,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좀 오래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월스트리트에서 일도 해보기도 했고 미국의 컬럼비아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제가 수학과 파이낸셜 이코노미라고 하는 재정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전히 좀 먹먹한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2011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나오게 되면서 저희 회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 것이 저희 아버지의 유언이었는데요. 다스릴 일정에 비범할 범이라고 하는 정범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좀 되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그렇게 제 안위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때마침 또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저희 이제 공동 창업자 친구들이 제가 한국에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와주게 됐었고 그 친구들과 함께 3일장을 지내면서 사실은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얘기를 갖고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가 지켜온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가치는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은 저희가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 시장에 이 오래된 노후된 물류 시장에 일으키자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선 시작을 했었는데요. 기존 업행의 가장 큰 문제가 저희는 첫 번째로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비율이 너무 깨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 자체는 수많은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 수천이 될 겁니다. 그것이 수만을 저희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만을 위해서 수천이 희생할 일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하이테크에 좀 집착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불투명한 정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현금 장사를 한 뒤에 그런 장부 거래가 된 거를 갖고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콜센터도 미수금이 생기지만요. 사실은 라이더 입장에서는 최종 미수금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제로 받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돈을 떼이는 사람은 언제나 라이더였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로 저희는 크게 네 가지의 혁신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저희가 본사의 직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70명 정도고요. 170명 정도가 13,000명한테 일거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레이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콜센터의 레이쇼를 어느 정도 저희가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사님들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왜 힘든지 왜 늦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기사들이 늦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추출을 해서 맞게 배분을 하는 것을 통해서 기사님들의 상점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또 음식의 준비부터 완성 그리고 픽업 시간까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누적함으로써 그 시간들을 저희가 효율적 배차를 통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기존의 월별 후불제에 가까웠던 기사 임금을 배송건당 바로바로 라이더 자신의 가상계좌에 자동 정산되고 투명하게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주문 추천과 픽업 배송 추천 순서 추천을 넘어서서 지금은 저희가 일종의 배송 기사님들의 충실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AI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진화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세 번째로는 필드입니다. 현장 중심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에 보시면 큰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문 현답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것이 진짜 우문 현답은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언제나 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저희의 이제 4년간의 인사이트입니다. 이유 자체는 저희가 처음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멋지게 짜고 멋진 알고리즘을 짜서 기사님들한테 가봤어요. 기사님들이 아무도 깔아주지 않았어요. 기사님들이 깔아주지 않으면서 했던 얘기는 너 그래서 오토바이 타봤니? 라는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겠구나 라고 해서 타봤습니다. 저희는 한 건도 제대로 배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존재인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이렇게 벽이 없는데 저한테 덮쳐올 때의 그 공포감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갓길에서 넘어지고 찢어진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기사님들이 저희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는 항상 함께하는 그런 플랫폼의 참여자 입장에서 경험을 했던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같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만들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액티빌인데요. 이것은 한국어로 또 표현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액티브라고 하고 할 수도 있고 일종의 주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넘어선 패스트 페일을 장려하는 야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누구도 하지 않은 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류업계에서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을 아주 저희가 평범하게 표현을 한다면 짜장면 배달이 더 이상 어떻게 혁신이 되겠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내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창기에 저희가 배송이 되지 않던 맛집 배송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탁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정말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망했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패턴 분석을 그로 인해서 할 수 있었고요. 소비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한테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26억의 그런 투자금과 저희 그런 자기 자본금과 여러 각출한 비용들이 나갔지만 그 비용이 없었으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깜냥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멘토분의 얘기를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주 현명한 기업가는 불어오는 바람에 맞서서
부채를 갖고 바람을 일으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거기에 종이 돛단배라도 띄우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굉장한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큰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 300억 가까운 이런 매출을 일으킬 때까지 저희는 끈질기게 저희 이론이 맞다고 우기면서 버텼고요. 버티다 보니까 어떠한 큰 방향이 이제 감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지된 기회에 따라서 저희의 몸의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나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그런 구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마음가짐도 변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변화들도 필요한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하게 된다면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창업가 분들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일원의 가치를 만드는 기업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는데요. 끊임없는 혁신, 빠른 실행으로 시장을 바꿔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는 네. 강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과정에 네. 저는 한번 모시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예. 마켓 핏 프로덕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 꼭 맞는 제품, 시장에 꼭 맞는 뭐 서비스 이런 의미거든요. 결국은 내가 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나온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네네. 뭐냐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겪고 거기서 뽑아낸 정보들이 지금의 자산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배달 어떤 기사님들의 어떤 고충도 사실은 여기에 다 예, 네. 서비스 어떤 정책에 담으신 거잖아요. 아까 좋은 말씀 주셨던 이런 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송의 영역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그런 전통 물류의 영역은 다 차량으로 합니다. 네. 차량은 이런 쉴드라고 하는 일종의 방패막이가 있죠. 차량이니까. 근데 이륜 차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가 난 그런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골절상 이상을 입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3개월에서 6개월을 일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떠한 방어 기제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빠른 배송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갑질이겠구나라는 예,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계 최초로 이륜차 종합보험을 만들게 됐고요. 예, 예. 예, 여러 가지 그런 캔슬 콜들이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뒷받침해주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개그맨 하기 전에 퀵서비스 기사를 했었어요. 늘 코끝이 여기 까매갖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 있으면 뭐 기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이 되죠. 저 되게 퀵서비스 기사 했을 때 되게 에피소드 많은데요.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제 시간이 아니니까 주인공이 여기 있어요. 대표님께서 혹시 추구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모델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기사님들이 이런 혹한기에 일을 하고 나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스키바지를 입더라도 무릎이 시려서 예. 실제로 욕조 안에 들어가면 색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무릎 아래의 색과 무릎 위의 색깔이 다를 정도로 이제 소위 동상에 걸리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럴 정도로 힘든데 일은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면들을 저희가 일종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주행차들 같은 거를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분들의 이제 생계를 좀 더 저희가 보조해 주면서도 소비자한테도 빠른 배송을 여전히 줄 수 있는 가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그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와닿았는데요. 이 업의 본질은 결국 고객도 훨씬 편하고 재미있게 훨씬 편하고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즉시 받아보자라는 거고 또 그런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내부에 있는 배달원들을 또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가 단순히 기술 오리엔트의 마인드라기보다는 네네. 그게 시장에서 촉발되었다라는 게 네네. 저는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네, 좀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잘 짰어요.
잘 만들어진 어떤 그 개그로 치면 뭐 그런 콘티를 굉장히 좀 이렇게 다 만족스럽고 제작진도 만족스럽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만족스럽게 잘 그 콜라보 뭡니까?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그걸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는 비상을 꿈꾸는 모든 청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죠. 그래도 이건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폭풍 성장과 함께 찾아온 크로스보더의 시대. 지금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물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아직 발굴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찾아라. 로봇, 빅데이터, AI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치열해지는 생존 경쟁. 그리고 그 중심에 라스트 마일이 자리하고 있어. 고객의 손에 상품을 배송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뜻하는 단어 라스트 마일. 사용수가 형장으로 걸어가는 마지막 길, 그린 마일에서 비롯된 이 말은 물류 유통 시장을 강타하며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지. 독일에서는 무인 로봇을 이용한 우편 배송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차량의 트렁크에 짐을 배송하고 고객이 안전하게 짐을 찾아가는 딜리버리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았어. 호주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배송 테스트가 큰 성공을 거두며 물류 시장의 눈부신 발전을 예고하기도 했지. 상품의 보관에서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이루는 풀필먼트에서 소비자에게 신선식품을 전달하는 콜드체인에 이르기까지 ICT와 결합될 물류시장의 미래는 앞으로도 밝아. 이제 속도 이상의 가치로 소비자를 움직여야 하는 시대. 과연 고객에게 선택받을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아직 끝나지 않은 혁신. 여러분이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최종 주자로 거듭나길 응원할게. 네, 이제는 말이죠.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물류 업계의 어떤 대표 혁신주자로 자리매김하고 계시는데요. 자, 더 나은 물류 배송 구조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피자의 한 피자를 여러분한테 한 기사가 오더를 가기 시작하면 그 기사 입장에서는 피자집에서 일하는 게 낫지 저희 그 물류 시스템에서 일하는 메리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피자, 치킨집, 중국집 같은 것들을 핫배송을 합니다. 근데 이 핫배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다른 것들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유지할 때 피자는 피자 가방이 있지만 사실은 한식은 한식 가방이 없습니다. 이런 가방들을 저희가 보온 보냉제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해서 혈청의 샘플을 25도씨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케미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 등록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박스를 만들어서 최근에는 이 박스가 일종의 트랜스포머처럼 접으면은 피자 가방이 됐기도 했다가 여기서 이제 3층으로 올리면은 예. 중식 가방이 되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도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짜로 기사님들한테는 나눠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야, 뭐 많은 투자를 또 하셨네요. 예, 국내 어떤 물류 시장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해외 도향, 해외 어떤 네.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DHL이라는 글로벌 물류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신선 식품을 이 배송지 최종 배송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온도라든지 신선도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뭐 세균의 문제도 해당되겠죠. 예?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관련된 기술들을 통해서 더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치열한 격전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미래를 만들어갈 비전 또한 들어봐야겠죠.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자, 물류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국어 표현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뒤가 바뀌어서 보이는 잔망경 같다라는 표현을 잔망경입니다. 앞, 예, 맞습니다. 잔망경. 예. 앞뒤가 보니까 밑에서 보면 잔망경이 위로 보이는 거울로 이런 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꿔 보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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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유 자체가 저희가 물류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예. 사실은 저는 그전까지 제 중심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 내가 답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었고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어떠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온다라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풀 수 없다라는 제 하나의 그런 원칙이 생겼기 때문에 예, 예. 저희한테는 잔망경 같다라는 예. 말씀입니다. 자, 대표님의 런웨이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앞으로 그려나갈 런웨이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희 회사가 페이지가 점점 커지고 회사의 기업 가치가 커지고 매출액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꿈은 사실 끝난 지가 오래됐고요. 저희 공동 창업자들의 꿈도 어떻게 보면은 달성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저희 회사를 이끌어주고 있는 사람들은 작년에 만난 그런 리더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이 내년에도 들어오고 내후년에도 들어올 수 있어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영속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1원의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기업 문화와 어떠한 이제 그런 보상 체계를 갖춰야지만 저희가 영속 기업으로 살아남을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한 게 저희의 런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멘토님께서 예. 어떤 멘토링을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어떤 멘토링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1원의 가치라는 게 굉장히 좀 재밌게 다가온 건 예. 1원을 벌어 1원이 아니라 그냥 100원이라고 할게요. 예. 100원을 스스로 벌어본 스타트업과 1억을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선택을 하라면 투자 주변에서 100원을 스스로 벌어본 스타트업을 선택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100원이 굉장히 비전과 맞닿아서 이렇게 비전업을 하게 이룬 성과라면 저는 고객들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충분히 좋은 성장할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제가 또 지역 스타트업들을 계속 6, 7년째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내시코리아를 발판으로 굉장히 좋은 후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내부의 코파운더들 그리고 내부의 사람들이라는 거를 좀 넓혀서 네. 지역적으로도 내부의 파트너들을 많이 만들어서 네. 좀 혼자 할 수 있는 영역들보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좀 물류 생태계? 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비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생태계를 비전으로 해야 되는 게 그 다음 비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예. 하네요. 오늘 아주 비전을 아주 많이 보셨네요. 네. 이제 뭐 손을 잡아야겠다라는 비전까지. 손 잠깐만 줘보시겠습니다. 자, 손 잠깐만 줘보시겠습니다. 네. 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잡고 예,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어제보다 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첫발,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실행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회사를 일반 대중의 눈에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객관성을 지닐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인과 본인 팀을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고 그것이 아닐 때는 이제 손, 발, 몸을 트는 정도의 정말 큰 변화를 감수해서라도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지 한번 정도 다시 돌아보고 언제든지 회사는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창업의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업가분들 화이팅!